믿음으로 우리 함께 항해하는 인생 시리즈 마지막 시간 제목은 불신의 옷을 벗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올바른 항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불신 가운데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그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욕조를 비우도록 그 사람에게 숟가락과 찻잔과 양동이를 줍니다. 그랬더니 물었던 사람들이 아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숟가락보다는 양동이로 물을 비우겠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에 배수구 마개를 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 괜히 얘기했나 보다. 네.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단하는 것, 무언가를 보면 알겠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면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굳이 없어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때인가? 무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옛날에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는 뭐 나침반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대개 별을 보고 이렇게 가죠. 그 중에 북극성, 그 위치, 그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북극성을 보고 여행을 하고 항해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북극성을 보고 이렇게 항해를 해서 쫙 가는데 거리가 별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거리가 유지되는 것 같으면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가야 될까? 또 하나, 북극성이 낮에 해가 뜨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거기에 있는 건 아는데 보이지 않으면 힘이 드는 거죠. 마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릴 때, 우리들이 생각한 기간이 다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건넜던 홍해입니다. 성경에는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기적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가장 분명하게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이렇게 다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게 1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화를 내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민수기 14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정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확인하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거나
그들이 생각했던 약속의 시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언제 원망하고 언제 불평합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사와 불평과 원망은 늘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뭐를 통해 나타나고 있냐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인데 1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833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세상을 떠났던 잉거솔이라고 하는 미국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많은 강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이렇게 강당에서 강의하는 것, 그런 거를 좀 상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강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하다 그의 강의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는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어.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하고 욕할 것인데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시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5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 뒤에서 한 신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참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그들의 불신앙을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참으시고 버리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굉장히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하라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프랑스의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책에서 묻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들은 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저는 이 불신앙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앙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12절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불신앙,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에게 더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주리라 말씀.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해라 이런 말인 거 아시죠?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알죠? 이 웃음 뒤에는 좋은 말로 안 하면 나쁜 말로 할지 몰라요 이런 말이라는 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얘기하시던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때 안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멸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저희 조카가 있어요. 저희 형이 미국에서 이제 회계사 변호사를 하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조카 아이들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중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이놈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중학교를 처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학교가 좀 자유롭고 자기 표현들을 잘하죠. 근데 이놈이 아마 수업 시간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뭐 수업과 관계없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서 우리 조카한테 그랬대요. 그래, 계속해라. 그랬더니 얘가 계속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맞은 모양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맞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너희들 잘해라. 너희들의 불신앙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참아주시지만 고의로 불신앙을 고집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는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교회에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의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납해주고 익스큐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저는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실수는 나태와 태만과 고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연약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것은 이 고의적인 불신앙과 반복되는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불신앙의 정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일까? 저는 이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의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전 인류를 무섭게 힘들게 하는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그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위생적인 거, 서로를 위해 배려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모두 다 그렇죠,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과 건강의 염려증에 빠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건강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능하면 건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러나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 죽을 때가 된 거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죽을 거죠? 아, 기분 나쁜가 보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죽을 때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조심하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놈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 빼앗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역병,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또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의심인 것 같아요. 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긴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커다란 아낙 자손들과 그 땅의 풍성함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확 들어오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냐 고난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의심하거나 그 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9.11 테러 이후에 그 뉴욕의 월드 트레이더 센터가 막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죠. 언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 만나교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비상구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보시죠. 그게 9.11 테러 이후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늘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네요. 그때 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가장 스타가 됐던 사람들은 소방관들이었어요. First in, last out. 처음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온 그 소방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인들과 어디를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저는 first in, last out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인들과 함께 하고 우리는 first in, last out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긴다면 나는 나 살겠다고 도망갈 사람 같지는 않아요. 내가 교인들을 살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사람이지 나 도망갈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목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이 불신앙, 겸손을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사람들, 그들은 불신앙이기보다는 어쩌면 그들의 눈에 보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참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 오합지졸과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현실적이다. 또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겸손을 가장한 약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란 뭘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야말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약함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겸손입니다. 자,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아낙 자손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매일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흥미로워요. 위기의 순간에 10명은 불신앙을, 2명은 믿음을 나타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지 아니면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날지,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이 분기점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제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이 되겠죠. 저 목사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단으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 아론과 모세,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사람에게 돌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상실해요. 신뢰가 끝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뢰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이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신뢰가 증명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나교회 창립기념 때가 되면 영상에서 늘 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천막교회 모습이 늘 나오죠. 기억나세요? 자, 만나교회가 이렇게 천막교회를 치게 된 이유는 본래 만나교회가 저기 압구정동에, 지금은 압구정동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었어요. 조금 황량하기도 하고 거기 건물에서 이렇게 몇십 명 모이는 교인과 함께 처음 시작한 곳이 만나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나교회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신 김우영 목사님이 그 당시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연세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막 설교하시던 뭐 조용기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그리고 김우영 목사님,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한국교회 부흥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만나교회가 그 당시에 그 건물에서 금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만나교회라고 바꾸고 그 당시에 교회 버스도 사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기존에 거기 있었던 교인들 중에 몇십 명이 나중에 들어온 만나교인들 몇백 명 다 나가라. 그것은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뭐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만나교인들이 다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잠실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게 만나교회였어요. 거기서 천막을 치고 시작했는데 진짜 교회가 급성장했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 3층을 사고 2층을 사고 막 부흥해 가는데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땅에
86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짓는다고 건물을 다 부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러면 부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졸지에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잠실 벌판에 릴레이로 그 맨바닥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저 송파에 이렇게 골조만 만들어 놓고 건축을 포기한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교회를 짓고 만나교회가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교회를 짓고 그런데 빚이 많았어요. 그 10시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우리가 얼마나 빚이 많았는지 빚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사는구나. 아까 10시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았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뭐 좀 디스하는 것 같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때 목회만 하시던 분이 교단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투표 없이 감독이 다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아버님이 병원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교단 정치를 하는 것, 감독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깨끗이 포기하자. 그때 그 교단 정치를 이렇게 도와주던 분들이 병원 중환자실 앞에 와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해요. 목사님, 휠체어만 타고 그냥 선거장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계시는 분에게 휠체어 타고 선거장으로 가자고 했던 사람들. 그때가 우리 만나교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야 했던 때라고 저는 믿거든요. 놀랍게도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만나교회가 천막을 치고 쫓겨났던 그 순간에 건물이 무너졌던 순간에 중환자실에서 기도하시던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죠? 지금까지 우리 만나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보이며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간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오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불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도 모른다. 그 심판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를 건너서 1년쯤 방황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은 너희에게 준 땅이야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38년을 더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중간쯤에서 한 사람이 중간에 딱 서더니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냥 다 지나가요.
두 번째 실험. 횡단보도 중간에서 두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지나가요. 세 번째 실험. 횡단보도 중간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손을 딱 올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하늘을 봐요. 세 명 이상이 손가락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 방향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삼겹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저는 이거보다 큰 손해를 입은 게 있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삼겹줄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들이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내가 바로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면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이 2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불신앙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